세도나의 기를 받는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. 이 세도나는 도시 전체가 정말 끝없는 붉은색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경이 참 신비롭습니다. 또한 또 울창한 숲속에 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도나는 그 볼텍스라고 하는 기가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오래전에 이제 이곳에 거주하던 미국 원주민들은 이 세도나에서 강한 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시 외곽에서 살면서 제사 때에만 세도나의 계곡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붉은 사암 가운데서 길을 느끼고 영성을 경험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힐링을 얻습니다. 세도나라고 하는 이름은 1800년대 후반에 이곳에 정착했던 세도나 스나블리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에서 연유됩니다. 세도나는 사실 그 그랜드 캐년에서 한 2시간 정도, 그리고 또 페이지가 한 3시간 정도 있어서 주변에 또 이렇게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세도나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다양한 장소들이 많이 나타나서 한두 번 여행으로는 도저히 세도나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. 초자연적인 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명소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 이제 세도나에는 그 볼텍스라고 하는 기가 이제 흐른다고 하는데요. 그 세도나의 기 볼텍스는 무엇인가? 이 볼텍스는 일종의 그 에너지파인데요. 약 한 400m 주변까지 퍼진다고 합니다. 이 에너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떨림이나 막 이렇게 힘이 솟아오르고 혹은 또 평안의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경이로움 그런 것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. 그 볼텍스가 뿜는 그 레드락 이 바위에서는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난다고도 합니다. 벨 소리나 아니면 천둥 같은 소리 같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. 바위의 길을 바짝 갖다 대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멀리 또 산행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또 등산객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쪽에는 그 주니퍼 나무라고 하는 일종의 향나무죠.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요. 볼텍스 기운을 많이 강하게 받는 곳일수록 이 주니퍼 나무들이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막 뒤틀어진 그런 또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세도나에는 참 영화도 참 많이 촬영이 됐는데요. 1954년도에 아파치, 그리고 1957년도에는 3:10 to Yuma라고 하는 그런 영화, 그리고 1987년도에는 그 National Lampoon's Vacation, 뭐 저희들이 잘 아는 그런 영화들도 이곳에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. 자연적인 장소로 기가 흐르는 곳은 Bell Rock, Cathedral Rock, 그리고 Airport Mesa, Boynton Canyon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먼저 벨락이라고 하는 곳은요, 이게 그 종 모양처럼 생긴 바위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. 세도나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이렇게 붉은색 거대한 바위인데요. 그 바위 뭐 중간점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참 명상을 하면서 바위에 손을 대면은 정말 영적인 존재를 만난다고 하는군요. 그리고 이제 그 벨락하고 바로 옆에 콜타우스 뷰트라고 하는 또 이렇게 또 멋진 또 바위산이 또 있습니다. 세도나 형성 초창기에 법원이 있던 자리라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그 벨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바퀴 또 돌아오는 또 등산로가 있는데요. 길도 좋고 평평하고 해서 남녀노소가 다 다녀오시기에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캐티드랄 락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 또 벨락에서 그다지 멀진 않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그 기가 많이 흐른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성당처럼 뾰족한 바위들이 이렇게 높이 솟아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.
멀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참 신비스럽고, 여기도 정말 이렇게 세도나를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여기 캐티드럴 락을 올라가는 트레일은 좀 가파르고 해서 조금 위험하기도 합니다. 크레센 문 피크닉 에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는 물도 흐르고 이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데인데요. 여기서 이제 캐티드럴 락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.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은 캐티드럴 락을 배경으로 해서 정말 멋진 사진들을 많이 좀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에어포트 메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는 아마 그 비행장 근처 언덕이라서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. 여기도 이제 세도나에서 기가 강하게 흐른다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올라가시면 이제 넓은 바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길을 받고 명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인튼 캐니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. 파라노멀한 그런 현상, 초자연적인 신비한 현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곳에 가면 이제 카치나 우먼이라고 하는 그런 또 높은 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. 이 보인튼 캐니언을 수호하는 수호 바위 상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진 그런 곳으로 여기도 이제 강한 기가 또 느껴진다고 합니다. 또 이렇게 여기는 또 서브웨이라든지 이런 또 멋있는 등산로가 있고 또 원주민들이 또 절벽에 집을 지어서 거주하던 그런 장소들도 있습니다.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런 장소를 또 탐방해 볼 수 있는 또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이 외에 사람이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영적인 또 장소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곳이 Chapel of the Holy Cross라고 하는 데하고 아미타파 스투파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. 이곳은 이제 기독교와 불교를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곳으로 누구나 정말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. 먼저 이렇게 거룩한 십자가 성전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는 Chapel of the Holy Cross. 여기는 이제 1900년도 초에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또 이렇게 감명을 받은 마가리 브룬스윅 스타우드라고 하는 여성이 1956년에 시작해서 건축가를 또 이렇게 하이어해서 지었는데 18개월에 걸쳐서 약 한 30만 불을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. 이게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지만은 언뜻 보면은 레드락에서 이렇게 자라서 올라온 그런 건축물처럼 보여서 세도나에서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. 또 이렇게 너무 잘 지었다고 해서 1957년에 건축가 협회상 또 받은 이 건물은 캐톨릭 교단에 이제 헌정이 되었는데요. 이곳에서 이렇게 미사나 이런 건 이제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 가운데 아주 커다란 우리 그 예수 십자가상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곳을 건축했을 때는 지금하고 다른 그 예수의 십자가상을 걸었는데요. 그 모양이 너무나 이제 좀 혁신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화가 나서 살해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. 그 2층 구조인 그 채플은 아래층은 이제 기념품점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외에 아미타파 스투파라고 하는 아미타파 석탑이 있습니다. 완전한 지혜의 그 무량광을 뜻하는 아미타파와 석탑이란 뜻의 스투파가 합쳐진 이곳은 또 다른 또 세도나의 영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썬더 마운틴 아래편에 14에이크의 땅에 조성이 되었는데요. 티벳 불교 사원에 의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부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이곳 석굴 앞에서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참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. 단지 규모가 좀 작고 그 석탑 외에 다른 시설은 또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뭐 한국이나 또 아시아의 또 그런 또 불교 사원 이런 데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. 이 외에도 세도나에는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또 이렇게 쇼핑센터라든지 화랑가 식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시내에서 편안하게 또 쇼핑도 하고 또 맛난 것도 드시고 또 드라이빙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. 또 숲속에서 또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또 하이킹을 하고 또 오프로드 자동차를 또 타고 또 새로운 또 세계를 또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드벤처 여행 장소입니다. 온라인에서
미리미리 한 번씩 찾아보시고 계획을 하셔서 즐거운 세도나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